배 타는 사람 엄청 많네. 거의 한 20명 나오겠는데. 여기 엘리도가 이쁘긴 해요. 카르스트 지형이어가지고 베트남의 하롱베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거기서 이제 배 타고 호핑 투어를 하는 거죠. 배낭여행은 쉐어지 나눠야 돼요. 세븐 코만도 비치. 아, 팔라완이 솔직히 이쁘긴 하네. 물 색깔도 괜찮고. 저 뒤쪽에 이제 자리한 기암 절벽들이 어우 장관입니다. 아, 망했는데. 큰 카약 혼자 이제 빌려서 타고 있는데 아, 시작하자마자 힘들다. 확실히 큰 카약을 혼자 젓는 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근데 힘들 때 쭉 편하게 누워가지고 쉬면은 힐링이 따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팔라완 여행 괜찮네. 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거의 천국이지 않나.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코론이라는 데 넘어가서 코론에서도 또 뭐 다이빙을 하던가 할 거거든요. 이후 일정도 뭐 기대되네요. 오래 쓰니까 이제 작살이 나는구나.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학생 때 기름종이 있었을 때처럼 너덜너덜합니다. 예. 뭐 속재료는 야채도 있고 패티 두 장에 치즈에 토마토. 근데 빵이 무슨 호떡이야? 빵이 햄버거 번이 아니고 그냥 진짜 빵인데. 느낌 있네요. 아, 이제 또 바퀴벌레까지 진짜. 이제 안전하게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건. 와씨, 구멍으로 나오려고 이놈이. 하, 진짜 짜증나네. 일단 끌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문틈 사이로 이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호주 살 때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거를 많이 목격했거든요. 동남아 여행 뭔가 숙소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일룸 일바 선생이에요. 이거 계속. 아, 더워. 아, 뭐가 자꾸 간지러워서 봤더니 개미들이 이렇게 다녀.
화장실도 최악이네.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최선인가 싶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어. 팔라완의 엘리도는 이런 식으로 호핑 투어 가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엘리도 투어 C를 하면은 헬리콥터 아일랜드라는 데 가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무한도전의 무인도 촬영을 한 곳이에요. 아, 이게 그 헬리콥터 아일랜드인 것 같아요. 무한도전 무인도 촬영지입니다. 아, 내가 여기를 직접 가보네. 무한도전 무인도 촬영지에 직접 오다니. 그 무인도 영상을 봤을 때가 제가 한 중학생쯤 됐을라나? 어려가지고 해외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이 먹고 그 무인도 촬영지에 직접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이제 이런 곳 안에 들어가서 코코넛 따먹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선셋 보고 동굴 가서 뭐 먹을 거 가져오고 그냥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고 참 좋네. 시크릿 비치래요? 사진 찍는데 200페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스노클링이나 하려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집은 혼자인데도 받아줬어요. 다른 데는 안 됐거든요, 한 명. 원래는 이 가격인 것 같은데 혼자는 이거래. 혼자니까. 근데 뭐 돼지, 소, 닭 다 먹을 수 있고 물놀이 했으니까 단백질 좀 채워야죠. 어우, 겁나 짜네. 밥도 죽이야? 맛이... 고기 먹는 것 같다. 오, 계란찜까지. 심상치 않은 치킨 튀김. 엄청 딱딱해요. 무슨 못 박아도 될 것 같아 이걸로. 제가 카드로 돈을 출금을 했는데 맨날 현지식만 먹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코리안 BBQ 먹고 있습니다. 뭐 현지식이 몰려서 그런 건 아니고. 아우,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 고기 덩어리가 엄청 커요. 이거 너무 큰 걸 줘.
다 먹을 수 있겠지? 아, 고기 덩어리가 커가지고 무리했네. 간만에 위 아프게 먹었어요. 현지인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식당인가 보다, 여기는. 가격도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밥 무제한 옵션이 있어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긴 하겠네. 밭초이라는 면 요리를 시켰습니다. 안에는 면에 돼지고기에 계란 추가하고 뭐 파랑 튀김? 필리핀 오면 한번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 밭초이라는 거를. 아우 좋다. 조금 전반적으로 필리핀 음식들이 살짝 짭짤해요. 하여튼 이 고기 육수라서 맛이 나쁘진 않아요. 할로할로나 먹어야지. 어우, 힘드네. 힘들어. 선풍기가. 100페소짜리 망고 할로할로. 야, 이거 대박인데? 생망고도 들어가 있고. 완전 생망고네, 이거. 아이스크림도 망고 아이스크림인데 먹을만하고 보라색 할로할로보다 훨씬 낫다. 짜잔, 카메라. This marinade. Yeah, it's marinade. So 180 with rice. How many? This one. Ah, online. Oh, okay. Maybe later. Not now. Yeah, not now. Okay, okay. 여기도 한국세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배가 코로나에서 이제 들어왔나 보네. 아, 저 트라이시클 쫙 줄 서 있다. 이제 짐 속에 마약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줄 쫙 세워놓고. 배 타고 엘리도에서 코론으로 이동합니다. 코론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해가 졌어요. 그래서 여기 항구에서 시티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걷지 말고 뭐 탈까? 시간이 애매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도 입항세 또 내나 보다. 네, 원팔스. 아, 죄송해. 뭔데 그 달도? 나오면 이렇게 트라이시클들 대기하고 있네. 뚜리언들이더라고. 아, 겁나 비싸네. 네, 아, 걸어간다. 걸어간다. 배낭여행자로서 저런 장사 속 당하면 안 되지. 2km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안 타면 이제 여기 중에 한 명은 공치는 거지 뭐. 가격 높게 불러가지고. 30분 걷는 거는 크게 이렇게 부담 없어요. 저녁이라서 조금 마음이 그런 거지.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도 여기 코론도 어쨌든 관광지역이어가지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큰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고 땀 좀 뺀 다음에 맛있는 거 먹지 뭐 저녁에. 이제 좀 힘드네. 오늘 먹는 방입니다. 저번에 묵었던 엘리도보다는 조금 넓네요. 발버둥 땐 있고. 근데 여기는 책상이 없네. 아, 의자도 없고 큰일이다. 뭐 나름 화장실도 안에 하나 딸려있고. 이거 호주에서부터 한 번씩 먹던 건데 필리핀 겁니다. 근데 소스가 굉장히 인위적인 맛이거든요. 그냥 뭐 심심할 때 하나씩 씹기 좋아요. 제 숙소가 여기 항구 근처인데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코론의 인상이거든요. 이 보이는 뷰 자체는 엘리도가 훨씬 더 이쁘네요. 타운 뷰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도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전경이 굉장히 이쁜 곳이고 코론은 물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난파선도 굉장히 많고 다이빙 포인트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우, 모래먼지 많은 것도 유명하겠는데. 코로는 생각보다 한국 식당, 한국 다이빙 샵이 엄청 많네. 여기 투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얼티밋 투어 이런 거 비싼데 이거 지금 보면 얼티밋 투어도 아니고 슈프림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요. 근데 가격이 1,500이면 싼 편인 것 같아요. 리엠포. 연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95 페소.